안녕하세요. 낙엽이슬 이창기입니다. 윈도우 10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의 시작 화면을 보면 라이브 타일이 작거나 너무 커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번 강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브 타일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단추를 눌러볼까요? 시작 메뉴와 시작 화면이 뜹니다. 이곳 시작 화면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 라이브 타일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우측 단추, 즉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 크기 조정이라고 있죠? 크기 조정으로 이제 마우스를 옮기면 작게, 보통, 넓게, 크게 라는 항목이 펼쳐집니다. 이네 개의 항목 중 하나를 클릭하면 타일의 크기가 변합니다. 자, 그럼 작게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라이브 타일의 크기가 변했죠? 다른 타일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전부 타일의 크기를 작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타일의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모두 작게 됐죠? 우측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라이브 타일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타일에 마우스 놓고 우클릭, 크기 조정 작게. 타일에 마우스 놓고 크기 조정 작게. 자, 저는 지금 전부 작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절 잘 되나요? 타일의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타일의 크기를 조절해 놓고 보니까 사이사이 빈 공간이 생기죠? 이럴 때는요. 라이브 타일을 마우스 왼쪽 단추, 즉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시 돌아오네요.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배열을 할수 있습니다. 어쭈, 이게 도망가네요. 그죠? 됐죠? 우측 엔터테인먼트도 정리를 해볼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끌고 갑니다. 공간이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이 공간이 생기면 다시 그 공간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라이브 타일 크기가 조절이 되고 정렬을 했는데요. 크기를 줄이고 배열을 하면 시작 화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작 화면의 이 박스 크기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화면의 박스 우측 끝에 마우스를 대볼까요? 어때요? 마우스가 양쪽 화살표로 변하죠? 자, 이와 같이 양쪽 화살표로 변했을 때 마우스 왼쪽 단추, 즉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좌측으로 끌고 갑니다. 라이브 타일의 크기도 조절이 되고, 시작 화면에 박스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니은 아시죠? 가수 니은의 노래, 뿅 같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